私、いや、私たちはこんな世界を見ていられなかった。私たちが救わないと、ラブリーを救って愛が満ちた世界を取り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今すぐ私たちはトワイスだ。고등학교 생활도 언 1년째. 남녀공학에만 들어오면 10대의 마지막 시절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주변엔 시커먼 남자들 뿐이다. 좀만 나눠주세요. 야, 나 김밥. 나 컵라면. 컵라면. 쫄면 하나, 컵라면 하나, 김밥 하나 주세요. 나에게도 알았어. 샤방샤방한 알았다고.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 학생한테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아니, 3년 내내 저런 것들이랑 붙어 있을 거야? 저 이거 할래요. 아주 마음에 쏙 들 거야. 마지막 10대를 저것들이랑 보낼 순 없지. 항상 내 편인 여자지. 요즘 같은 시기에 딱 나한테 필요한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어딨어? 얼마나 찾았는데. 나를 찾았어? 응. 세윤이랑 같이 먹으려고 도시락 싸왔는데.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나랑 도시락 먹으려고 싸봤다고? 응. 같이 먹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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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너 이마 없다 그랬잖아. 어떻게 알았어? 세윤아, 이것도 먹어봐. 아, 먹어봐. 먹어봐. 그렇게 난 간절히 바라던 여자 사람 친구를 얻게 되었다. 뭐야? 그러던 어느 날. 못하면 빠져. 아우, 기도 땅다리 와가지고 진짜. 얘들아, 다 너희들 덕분이야. 니들이 응원해주니까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린 앞으로 세윤이라면 다 응원할 거야, 그치? 그럼 그럼. 우린 항상 세윤이 편이니까. 난생 처음 받아본 친구들의 응원은 큰 감동이었다. 자자, 어제 해준 숙제 다들 꺼내. 안 해본 사람 진짜 혼난다. 야, 유세윤, 너 왜 안 꺼내? 너 설마 안 해왔어?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엄마, 어쩌려고 안 해왔어? 나와, 엄마. 선생님! 세윤이 혼내지 마세요.
하나 있어요. 야, 이유가 뭔데? 숙제를 못해 와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뭐? 아니야. 야, 나 친구 안 만났어. 왜 그래? 나 아주 솔직한 친구를 놓고라. 빨리 와. 숙제를 못해 와서 미안해. 게임을 하느라 샤샤. 게임 안 했어. 게임 했어? 그렇게 친구들의 운은 폭주하기 시작했고, 나의 학교 생활은 너덜너덜해져갔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응원하지 마. 내 가락끈으로 노래하지 마. 저리 좀 가. 응원 받을수록 불행해졌어. 톰보이? 보이시한 매력이 다 드셨나? 대현아, 나 돈 좀 빌려줘. 없어. 또 없어. 있는 거 다 아는데. 아, 왜 그래? 이게 진짜 짜증나겠네. 나 진짜 죽고 싶어? 야. 그만하지. 뭐야 너? 너 내 옆으로 와. 아. 야. 너넨 인간들이 비겁하게 때로 몰려서 친구들을 괴롭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인간? 무장 좀 가. 괜찮아? 고마워. 고마우면 떡볶이나 쏘던가. 유정이야, 유정이야. 야 많이 먹어, 내가 산다. 어 명. 아까. 귀엽다. 먹어. 대박 돌돌해. 병정이 없어? 야 좀 봐. 남자보다 털털하고 쿨한 친구였지만 정연이에 대한 내 마음은 친구 이상으로 점점 발전해갔다. 이걸로 다 가. 고마워. 할 말 있어? 어. 정연아, 실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실은 난 너 좋아해 언니. 제 고백 안 받아주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내 첫사랑 경쟁자가 여자야? 죽으면 안 되는데. 뭐야, 그렇게 멋있게 받지 마. 그런 말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받아준다는 거야, 안 받아준다는 거야? 내가 먼저 좋아했어. 야, 난 태연아 태연도 좋아했거든? 언니, 언니! 내가 뭐 했어? 이게 뭐야? 그래, 여자들이랑. 내 거야, 이거! 아우, 무슨 경쟁자가 다 여자야, 어? 옆반 친구? 신선한데? 난 옆반 나연이라고. 안녕? 난 세윤이라고 해. 세윤아, 나 다음 국사 시간인데 책을 안 가져와서. 교과서 좀 빌릴 수 있을까? 어, 물론이지. 편하게 빌렸어도 돼. 고마워. 나중에 너도 뭐 안 가져오면 나한테 빌려? 어. 옆반 친구 있으니까 좋은데. 빌려주고 빌려쓰고. 세윤아. 어. 혹시 너 리코더 있어? 어, 리코더? 이제 너만 괜찮으면 난 괜찮아. 세윤아 고마워. 잘 쓸게. 애초에 나연이에게는 그 무엇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컴퓨터라도 좀 빌려줄 수 있어? 어 미안 나 빨아서 안 가져왔어 거짓말 몰랐네 세윤씨가 준비 완료 세윤아 나 가방 좀 빌려주라 가방도? 고마워 나 안경 줘 어? 교복도 피시방 가지 말라 그러는데 교복 좀 언제 네 친구 상철이도 좀 상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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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썹도 좀 옆반 친구 나유리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빌려갔고 결국 내가 되었다 만반? 굴? 더 이상 못 참아 야! 야! 이거 내 안경이잖아 내 신발 상철 데려갈 거야 아 하마터면 나까지 잃을 뻔했어 아 뭐야 굿프렌즈 드디어 좋은 친구 한 명 만나는 건가? 제 친구 맞으세요? 나아가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가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이건 곡성의 황정민? 굿프렌드가 굿하는 친구였어 일상의 화보? 화보 같은데?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서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자, 제 슬로우였어. 힘들 텐데. 지우야, 늦었어. 빨리 가자. 그렇게 천천히 돌아보면서 여신인 척 하지 마. 빨리 가자고 늦었으니까. 지우야. 선풍기 바람으로 여신인 척 돌아보지 마. 샤라랑 입으로 효과음 냈어 입으로 효과음 냈어 쭈이야 매점 가자 좋아 짜치게 CG인 척하지 마 아 짜쳐 쭈이 짜쳐 아 답답해 다음 뭐야 고향 친구? 내 고향이 서울인데 무슨 고향 친구야 세연아 오래 기다렸어? 아, 아니? 너 시험 망쳤구나 어떻게 알았어? 에이 너 표정만 봐도 알지 아! 우리 노래방 갈까? 너 휘성 노래 부르면 좀 풀리잖아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그거 나 혼자만 하는 습관인데? 우리 사이 모르는 게 어딨어 옛날부터 알았는데 아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모든 걸 알아주는 친구가 고향 친구구나 그래 우리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 응 뭐 먹을까? 떡볶이? 떡볶이? 우와. 그래 가자 가자 야 근데 너 나에 대해 진짜 몰라 드디어 나에겐 간절히 바라던 여사친이 생겼다 없었거든 그래서 뭐 네가 막 내 얘기해 줄 때 나는 되게 신기한 거 있지 그래? 넌 무슨 노래 좋아해?